오늘은 국내 5대 항암약초로 잘 알려진 꿀풀 배합 및 법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꿀풀은 들녘과 야산 풀숲에서 찾을 수가 있고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어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습니다. 꽃 속에 꿀이 많이 들어있는 풀이라는 뜻으로 꿀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6월이면 꽃이 진다 하여 6월초라고 합니다. 또한 꽃 모양이 여름철 보리 이삭을 닮았다 하여 메카고라 부르기도 하며 제비꿀풀과 내방풀이라고 통칭해 쓰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향기가 좋고 꿀이 많아 밀원 식물로 이용됐으며 사람들과 친숙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약재로 쓰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적 먹을 게 부족해서 꽃을 따서 꿀을 빨아먹던 옛 추억을 그리는 아름다운 식물이기도 했습니다. 생양명은 여름철 꽃이 검게 변한 채 말라 죽는다 하여 하고초라 부르며 중남미 사람들은 편도선이 퉁퉁 부어오를 때 꽃의 삭을 다려 마시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먼저 꿀풀의 대표적인 효능은 갑상선 기능항진 증과 각종 암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입니다. 이미 대한침구학회지에서는 갑상선 기능항진 증에 대한 실험 논문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한가운데에 기도 주위를 감싸는 내분비선으로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기능항진 증이 되고 너무 적게 분비되면 기능저하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갑상선 호르몬은 적당히 분비되어야 좋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오면 신체 대사가 과해져 안절부절 못하며 초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먹는데도 체중 감소와 전신 쇠약감 근력 약화를 보이게 되며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집중을 못하고 불안해져 쉽게 화를 잘 내게 됩니다. 또한 눈이 돌출이 되고 커지면서 뻑뻑해지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지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생기면 말초조직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둔화되고 무기력해지며 의욕이 없거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추위를 쉽게 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며 식욕저하와 소화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몸의 면역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더 악화가 되는데 갑상선 질환이 나타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하고초를 다려 먹으면 점차 좋아지게 됩니다. 법제 방법으로는 하고초와 도라지, 능이버섯을 함께 배합해서 먹으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말린 표고버섯 또는 시호를 첨가해서 쓰기도 합니다. 달인액은 하루 2회씩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되고 갑상선암에는 하고초와 능이버섯을 배합했으면 암덩어리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산 건능이버섯은 1kg에 15만원 선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영지버섯이나 차가버섯, 말린 표고버섯을 대신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민간에서는 갑상선암을 완치한 사례가 있었고 수술을 앞둔 한 여성분은 몇 개월 후에 재검사를 했는데 혹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어 수술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능이버섯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하니 특히 사서 먹는 분들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갑상선에는 요드가 풍부한 버섯류와 해조류, 기타 다른 약재 등이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해삼이나 대추, 호두, 미역, 다시마, 검은콩, 복숭아, 보리, 민물장어, 연꽃 등이 갑상선 질환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꿀풀은 암의 억제율이 75%가 넘어 각종 악성종양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한 약초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꿀풀 달인액은 복수암의 억제작용이 나타났으며 금은화와 천문동 호두나무 가지를 각 25g씩 처방하면 폐암의 효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간암에는 용두와 하고초, 금은화 각 20에서 30g을 혼합해서 복용하면 되고 피부암에는 창이자, 금자나 팔선초를 법제해서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식도암에는 하고초와 위령선, 호두나무를 함께 쓰면 되고 그 밖에 자궁경부암과 인후암, 대장암에도 필요시에 다려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흉막염에는 하고초 1근에 물 2000ml를 넣고 1200ml가 될 때까지 다려 1회에 30에서 50ml씩 매일 3회 복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법제해서 임상치료 결과 9차례가 호전이 되었고 두 차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흉막염이 모두 완치가 되거나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액과 편도선염에는 하고초 10g씩 1개월 동안 다려 마시면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용 후에는 해수와 가슴통증,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사라지거나 경감이 되었고 정도에 따라서 흡수되어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간염과 황달 치료에 골프를 주로 사용해서 75명 중에 62명이 치료받은 경우도 있었고, 이때는 말린 전초를 10에서 20g의 물 700ml를 넣고 다리맥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골프는 성질이 차가운 편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으며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어하고 비위가 약한 사람, 저혈압 환자는 복용하실 때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